네, 오늘 할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수사학입니다. 그 당시 의사소통에 중요한 것이 직접 말로 하는 것이니까 장사를 하거나 법정에 서거나 이럴 때다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할 때 설득이 어떻게 필요한가 해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정리한 거예요.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고전은 대화록이에요. 논어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논어고 맹자도 그렇고 맹자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맹자가 양의 왕이니 공손천이 여러 임금들을 만나면서 카운셀링 해준 대화록이에요. 왕이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대화록이고 플라톤이 썼던 여러 책들 뭐 크리톤이라든지 또는 변증, 향연 이런 책들 보면 다 대화하는 이야기. 향연이란 책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계속 대화하는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예수의 이야기는 다 대화록이에요. 예수가 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웃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고전이 되는 거죠.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이것을 정리한 것이죠.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 사무실 들어가는 이 그림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 있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가요. 이한 사람은 하늘을 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땅을 보라고 그러죠. 하늘을 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근데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하늘을 보라고 지금 지적하는 사람.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배우러 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잖아요. 자기 스승이 억울하게 죽으니까 플라톤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아테네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플라톤 아카데미예요. 그때 플라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아이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한테 또 배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걸 연구했는데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학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뭐냐면 이 말하기. 이게 모든 고전의 기본이고 그걸 웅변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연설의 마지막에서는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표현된 말 이상의 뭔가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 놓으면은 이제 늘어지게 돼요, 이야기가. 당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얘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사학을 얘기할 때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대중을 상대로 무엇을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심의용 연설, 정치 연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 고발하거나 변론하는 법정 연설, 그세 번째는 축제나 추도식 등의 행사에서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집회에서 누군가를 탄핵하는 과시용 연설, 심의용 연설은 어떤 일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하지 말라고 만류할 때 합니다. 표적은, 심의하는 연설가의 표적은 유익하거나 해악이거나 권유하거나 만류할 때. 이건 미래 시제예요. 미래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법정 연설은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표적은 법정 연설가의 표적은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불의한가, 그 과거를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과시형 연설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비난할 때 하는 얘기죠. 표적은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를 평가하는 얘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시절부터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설득의 수사학이에요.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는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 곧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 개를 나눴어요. 설득할 때 이제 에토스가 있고 인격으로 대화하고 파토스는 감성으로 대화하고 로고스는 논리로 대화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세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라고 그랬어요. 인격. 이게 60%, 파토스가 30%, 로고스가 10%. 저는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감동하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이 김혜자라는 분이 대종상을 탔을 때 몇 마디 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 어린 배우들이 막 손을 모으고 종교적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좋은 기사를 써주신 기자분들 또 그게 이미 에토스가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에토스 그 사람의 인격을 믿으면 벌써 반은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에토스는 뭐냐? 에토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습이나 가치관을 얘기해요. 에토스는. 그러니까 졸업이나 결혼을 축하하는 글, 경축글, 상황에 따라서 나를 넣어야 하는 편이 좋을지 아닐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에토스의 말하기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식 축사, 아, 생일인데 한번 축하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또 그 생일 축사 또는 입학식 졸업식 축사 이런 거 있겠죠. 신입생 환영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에토스입니다. 그죠? 에토스. 굉장히 윤리적이고 정해진 양식. 장례식 때 인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에토스의 양식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섞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파토스, 감성적으로 막 강조를 하고 그런 기술들, 감성적이고 이런 기술들. 그다음 파토스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흥분시키고 이거 감정적인 걸 파토스라고 그러죠. 감정적이고 이런 걸 우리가 파토스라고 그래요. 연민의 정, 페이소스라고 그러죠. 페이소스, 그죠? 비애감 이런 걸 파토스라고 그러는데. 청중의 심리적 정서 등을 이용하여 감동을 주는 말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파토스의 말하기는요, 독자에게 정서적인 자극을 주어 동화시키는 기술을 의미해요. 기쁨을 느낄 때 또는 기쁨을, 슬픔을 느낄 때는 슬픔을 더해주는 기술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글이 파토스적일 때가 많아요. 히틀러의 글이나 연설할 때 파토스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자기 고백을 강조해야 할 때가 많으니 이럴 때는 나를 내놓고 쓰면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의 얘기, 나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게 강조가 될 때가 있겠죠. 그 자기소개 문장은 파토스에 가깝죠. 로고스가 아니라. 또 파토스는 또 뭐가 있냐면 세일즈할 이 제품 소개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 제품을 내가 써보니까 뭐 샴푸를 써보니까 머리가 막 굵어지고 머리칼이 굵어지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세일즈적인 거라든지 또는 자기 고백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정치적인 연설. 이건 파토스죠. 히틀러 같은 정치적인 연설. 사실은 말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에토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어요. 로고스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로고스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곧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 주장하고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기승전결을 갖추고 3단 논법 혹은 서론본론 결론을 갖춘 논리적인 글입니다. 또 논리적인 말입니다. 논문이나 보고서 등 학술적인 글쓰기, 로고스적인 글쓰기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로고스적인 말이란 것은 정보를 전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나를 감추고 주장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60%, 30%, 10%라는 구분은 토론할 때 필요한 거지 강연하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반대예요. 로고스가 60%가 돼야 돼요. 반대로. 탄탄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하기는 뭐가 있을까요?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하기는요. 프리젠테이션, 강연, 학술 발표가 로고스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할 때 먼저 에토스가 준비되어야 되고 에토스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토스, 로고스 이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 행동을 통해서 호감도와 진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의 다리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에토스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일 때 파토스가 생겨요. 근데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에토스 자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60%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뭐 소용이 없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청중 또는 재판관에게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번역을 이제 성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덕성이라고 아르떼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겠죠. 말하는 사람이 일단 인품이 전해져야 돼요. 덕성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 나서 청중 또는 재판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패터슨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터스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패터슨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에토스는 화자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고 파토스는 심리상태. 로고스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토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라는 단어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는 화자의 고유 성품, 선생님은 이제 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덕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체형, 자세, 옷차림, 목소리, 단어 선택, 시선, 성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실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또 신뢰, 이런 것들 중요하죠. 카리스마 등이 모두 에토스에 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에토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파토스.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얘기할 때 한번 웃어주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한번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중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고스는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